평범해 보이는 이 집, 알고 보면 매력 덩어리. 노래방, 탁구장, 즐길거리가 끝없이 나오는 오늘의 마이맨션. 역대급 재미, 함께 즐겨볼까요? 부드러운 능선, 그 곁에 자리한 마을.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넉넉한 풍경입니다. 오늘은요, 이 심심할 틈이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나고 즐겁게 지금 가보실게요. 수많은 집 가운데 오늘의 마이맨션은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병붕, 이정미 씨입니다. 모두 50가구가 사는 이 마을, 그 한가운데 위치한 오늘의 마이맨션. 반듯반듯한 첫인상을 가진 이 집은 결혼 30년차 부부가 세 번째로 지은 집인데요. 대지면적 836제곱미터, 연면적 178.5제곱미터의 2층 집입니다. 경량목 구조로 짓고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3개, 별채가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복층 구조의 환한 거실과 단아한 침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주방까지 볼수록 편해지는 집인데요. 입주 2년을 보낸 집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제가 또 이렇게 증평을 오게 됐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는요, 이 집을 한 세 번 정도를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먼저 집을 두 번 지었던 경험이 있는데, 첫 번째 집은 지붕 자체가 슬라브다 보니까 방수액을 뿌려도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시 또 누수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청계 집을 지을 때는 벽면에서 또 습기가 찬다, 그런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이제 1, 2층 화장실 안에 어떤 이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날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증평으로 와서 1차에서 그 실수했던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시공사 쪽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특별한 조항을 걸어서 이 집을 짓게 됐습니다. 세 번 정도의 전주택의 노하우, 또 가족 간의 정이 다 이 집에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저. 네, 얼마예요? 가볼까요? 네. 집은 본체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살펴볼까요? 이 집은 경량목 구조로 지어졌는데요. 나무의 특성상 수축과 팽창 과정을 겪으면서 작은 하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을까요? 제가 듣기로 선생님, 이 집이 경량목 구조로 지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문제점 같은 것도 발생될 것 같은데 어때요? 목 구조 자체가 1년, 2년 정도는 그 자리 잡는 과정에서 조금 벽지들이 들뜰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줬으니까 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1, 2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하자를 건축주에게 미리 알리고, 건축주는 하자 내용과 기간을 서류에 명시해서 집을 지었다는 건데요. 주인공처럼 집 지을 때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뭐 벽지 같은 게 좀 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럼 그런 정도는 어떻게 ES가 진행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부분은 대도배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컨디션인지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AS도 다 달라지기도 하고 1, 2년 정도는 주택 AS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세 번이나 집을 지어본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 좀 더 배워볼까요? 주인공 부부는 설계부터 꼼꼼히 챙겼답니다. 특히 파우더룸과 욕실의 위치를 정하는 데 신경 썼다는데요. 그 결과 파우더룸과 욕실은 1층에도 그리고 2층에도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선생님, 이 파우더룸에도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1, 2차 집을 지으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 집을 지을 때에는 이제 1층과 2층이 있는데 똑같이 파우더룸과 이제 화장실을 같이 일체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혹시 어떤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보수하는 그 범위가 좀 좁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누수가 발생됐을 때 바로 이 화장실 쪽으로 통할 수 있게 하니까 다른 곳보다는 물 셀 때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누수. 집이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긴다지만 막상 터지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주인공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 하나를 더했답니다. 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하는지 궁금해요. 원래 이제 시공사들을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방수 액만을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우레탄, 방까지 같이 1, 2층을 대서 2차, 3차적으로 이제 그 방수에 대한 것은 그래 보완을 해서 시공사청에 요구를 해서 지금 지었듯이.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있는 2층으로 가볼까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어머! 1층 거실에서 전용 노래방까지 15초면 도착. 간이 노래방이냐고요? 아닙니다.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어떤 노래도 오케이. 노래방 기계, 짱짱하게 울리는 스피커. 여기에 미러볼은 물론 방음벽까지 완벽하죠? 그런데 가정집에 왜 노래방을 만들었을까요? 이 방이야말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집에 노래방을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이 집을 지었던 컨셉이 내가 좀 있으면 한 3, 4년 있으면 이제 우리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주하고 또 할아버지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또 손주들이 증평 할아버지 집 가면 노래방도 있으니 가자 하는 그런 것을 좀 노리면서 이 노래방을 만들게 됐어요. 아버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식분들,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둔 공간이면 어머님 보면 아버지 자주 이렇게 노래 부르세요? 네, 자주 부르는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 좀 잘 부르시나요? 아니요, 박치예요. 노래는 열심히 부르는데 듣는 사람한테는 네, 박치예요. 박자가 안 맞아요. 아니, 그렇게 박치면 사실 뭐 이게 노래방이면 방음 시설이 돼 있긴 한 거죠. 예, 네,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뭐 밖에서나 이런 소음 문제로는 뭐 따로 신고 받으신 적은 없어요? 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조금 소리가 들리는데 외부적으로는 거의 안 들려요. 네. 가족은 사랑으로서 보듬어줄 수 있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들리지 않으니 네.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네. 공간이네요. 설교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죠. 초면에 부끄럽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한번 신나게 놀아봤습니다.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우리 아버지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도 왔는데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날
아이고 더러워. 세워라 아침을 말아오라. 한바탕 노래 부르고 나니 스트레스 제로.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래방의 여운이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이 집엔 가족만의 놀이터가 바로 별채에 있답니다. 주인공이 본체만큼이나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공간이라는데요. 별채 규모는 89.25제곱미터나 됩니다. 야, 이게 뭔가요? 여긴 탁구장? 도대체 집에 이런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더욱더 재밌고 궁금해지는 집입니다. 아니, 이 공간은 도대체 뭐예요? 탁구대도 있고요.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요, 아까 이제 번갈아서 다르게 이제 친지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음식 먹고 나는데 후위로 이렇게 탁구도 칠 수 있는 사람만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펜션에 놀러 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자유스럽게 또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가족 수가 많은가 봐요? 네, 그렇죠. 지금 앞 택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차제가 한 분 계시고 한 집이 계시고 또 자모님 계시고 네. 또 뒤 택지로 보면은 또 막내 차제가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행사 있을 때 정도 되면 한 40명 정도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마당 같은 데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사람과 꼭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간은 쉬면서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맨션배 탁구 경기. 아버님 대 어머님과 유혜정 리포터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기는 없었다. 이건 단식인가 복식인가. 결과는 3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미치겠다. 제가 진짜 탁구를 거의 처음 해보죠. 꺄르르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주인공 부부만의 행복론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올망졸망 늘어선 장독처럼 행복이란 건 이렇게 소소한 거겠죠? 제가 오늘을 이렇게 집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신나게 놀다 가는 그런 기분인데요.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예,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분들 나중에 생기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욕심이 있는데 네. 뭐 선조, 선녀들도 있지만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쉴 수 있는 거, 네.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거죠. 앞으로 두 분이 이 집에서 더욱더 즐거운 추억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의 집짓기를 통해 터득한 튼튼한 집의 노하우로 지은 집. 누수와 하자까지 생각해 정말 꼼꼼하게 지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이 자꾸만 놀러오고 싶은 놀이터 같은 공간. 정말 가족들을 위한 즐거운 집을 만들고 싶다면 이 집을 추천합니다. 가족들이 오고 싶어하는 놀이터 같은 집. 마이 멘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멘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